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대문구 등 5개 지역을 빈집 특화 재생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. 서대문구의 경우 빈집이 밀집한 상가 아파트를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도시재생형 건축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. 이에 따라 빈집과 빈 상가를 철거하고 공공주택과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. 한편 국토교통부는 빈집을 철거하라는 지자체의 명령을 무시하는 집주인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.